주식도 주식을 매매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올랐을 때만 돈을 번다. 버핏이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기다릴 거냐고 묻는다면 우리로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식은 때를 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켓 타이밍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주식을 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있는 여러분의 주가가 목표 매수가에 이르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된다. 왜 그래요? 내가 기업 가치를 봤더니 싸. 주식이 너무 싸.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럼 여러분 뭐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실행이 답.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실행이 답이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돈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중장기로 보유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힙세해서 군중행도로 팔고 산다면 그것은 뭐요? 다수결의 오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 피셔는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외로운 늑대가 돼야 돈을 벌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추론이 오를 때면 당신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좋은 기업을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해도 여러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깡통이 나거나 종목으로 인해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수익이 좋은 뭐예요? 부실 종목을 있으면 여러분의 수익률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죠? 이선중님,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익률을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누구예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엄이 하는데, 수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차트만, 오로지 차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이 잘 벌립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군중 생각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중과 여러분은 독립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역발상 투자, 역투자, 그죠? 역발상의 기술, 뭐별 얘기를 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과 독립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남들이 안 간다고 그럴 때 템플턴은, 저거 좋은 일인데? 사세요. 좋은 일입니다. 너무 싸잖아요. 그럼 좋은 일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랬던 일입니다. 한번 보죠. 삼양식품. 아, 우리 의원이 한 분이.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님 유튜브 올라온 거를 제가 98%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봐서 이걸 잘 분석해봐서 괜찮아서 제가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잘 들고 가면 되죠. 그랬더니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기업의 성장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죠. 차트만 보니까 야, 이평선이 눌림목이 완전히 뭐야? 그죠? 똘똘 뭉쳐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아, 템플턴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딱 올라가니까, 아유, 잘 샀나 좀, 종목 좀 봐주세요. 잘 샀는데요? 잘 들고 가세요. 웬걸 못 들고 가죠. 올라갔다. 근데 우리는 추천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유리원이 뭐라 그러냐. 아이, 왜요? 나는 샀는데 추천 안 해요. 좋다며요. 깎아줘야 사지. 올라가는데. 왜 사? 기다리면 깎아줄 텐데. 그랬더니, 아이, 깎아줄란, 말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또 손실보잖아요. 대본에 이렇게 나와요. 너무 웃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유, 참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삼양식품 어떻게 됐을까요? 참. 에? 그때가 이 자리예요. 우지파동이 나서
10년째 소송을 가고 있었어요. 이게 우지파동이 뭐예요? 나중에 2017년인가요? 네, 1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누가 그런지는 몰라요. 경쟁 기업이 그랬겠죠, 뭐. 그죠. 너 죽어야 내가 산다. 그죠. 이때가 참 재밌은 날입니다. 아,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차트가 너무 좋아서 샀어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요. 웬걸. 가다가 쭉 떨어져. 아, 우리 사보자! 그냥 우리 샀어요. 한 달 더 지났죠. 4개월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한 달 더 지났어요.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죠? 팔았죠? 그랬더니. 여기서 댕강 잘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걸 들고 가면 부자 되는데. 댕강 잘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또 샀어요. 처음 샀어요. 또 샀어요. 또 살아. 또 갔어요. 또 살아. 아니, 뭐, 또 살아. 아, 또 사. 아, 여기 올라와서 전문가님, 어떻게 떨어지는데.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아, 진작 잘라먹었으면 좋았는데 뭐래. 아니야,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또 사. 미쳤구만. 아, 이렇게 오래오래 참은 거잖아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1개월, 2, 3, 4, 5, 6. 여기서 이제 수익 났잖아. 7. 그러면 에이, 전문가 방에 있다가는 이제 돈 다 까먹겠다. 씨.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게. 아이고, 끔찍해. 300미프로.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1년. 아니, 2년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얼마예요? 2년. 2년도 안 됐는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참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려라. 좋은 일 벌어진다. 왕창. 수익. 300미프로. 어머. 요것만 참으면 되는데. 10개월만 참으면, 아니, 몇 년치를 주는 거야? 대박을 주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 좀 올라가면 이격났다고 댕강 모가지를 쳐버려. 조금 또 나가면 이격났다고 댕강 잘라버려. 그 무슨 부자가 됩니까? 그리고 이거 잘라버리고 다른 데 가서 샀더니 그놈은 안 가. 이놈은 꼬슬피라 계속 가고, 그놈은 또 땅굴로 가고 있어. 아주, 좋은 종목 잘라다가 잡초를 키우고 있어. 그 돈 벌립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7번 샀어, 100만원씩, 어떤 분은. 계속 샀어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매수가담해라. 좋은 기업이다. 아이, 전문가님 가지도 않잖아요. 아, 이거 괜찮을까요? 아,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떴는데, 아예 가지도 않고 10개월 동안 이거 살까, 이걸? 아유, 그냥 사지 말죠. 전문가님, 이거 돈 벌까요? 주가는 가지도 않는데. 그죠? 주가는 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가는 게 보여요, 이게요? 2016년에? 아이고, 가면 떨어지고, 그저 푹 떨어져. 전문가님, 샀는데, 어떻게? 잘라? 뭘 잘라요? 손절하지 말라니까요. 올라가면 또 삽니다. 또 사. 아, 60일 올라갔으니까 또 사요. 또 돌파했다, 또 눌렀어, 또 사. 그, 계속, 아유, 또 돌파 나가다, 아유, 이제 수익 좀 깔았습니다, 전문가. 기분 좋아요. 웬걸, 또 떨어져. 올라가면 또 사자. 또 사.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7번을 샀어, 한 사람은. 지금까지 들면 400% 났으니 얼마야. 지난번에 보니까 뭐 300미프로 났다고 그러대, 한 사람은. 제 방에 있던 분인데, 1년 공부하고 나가신, 아유, 저 300미프로 났습니다. 근데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야, 500만원만 해서도 얼마냐. 1500만원, 거의 뭐예요. 2000만원 가까이 벌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1000만원 담은 사람은 얼마? 아, 우리 아들은 대웅제약 샀고요. 나는 삼천당제약 샀는데요. 아들들은 둘이 다 주식 투자, 부부가 계좌가 4개야. 남편 거, 아내 거, 아들 둘 거. 근데 300미프로 수익 났대. 아들은 대웅제약을 샀고 자기는 삼천당제약 샀는데 얼마 샀는 얘기를 안 해. 제가 계속 사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그런다?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는 역시 기업의 가치가 싸니까 들고 갔더니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가 있으니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주식 농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맞습니까? 가치 투자? 가치 투자란 뭐다? 예? 가치 투자란. 기업이 성장하니까 성장 가치. 그죠? 두 번째.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영업을 잘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수익까지. 그죠? 그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이 커지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늘어나는 기업을 사라 그랬더니 차트가 간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 나고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되고 아파하고 거기다 몰빵까지 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을 하면 내가 도시락 싸갖고 내고 말릴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사서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 주식을 사서 물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 도른 사람 아니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누구 사람을 망치려고? 그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 보고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 나고 감자당하고 그러는 거지. 진짜 돈을 잘 벌고 이세 가지만 여러분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은 돈을 안 잃어. 은행보다 수십 배를 벌어줘요. 그런데 이걸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지. 템플턴이 아무리 악쓰면 뭐래요. 여러분이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한아름님, 지금 그렇게 갈 종목이 수두룩하지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당장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한아름님. 필라코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제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성장 가치. ROE가 어떻게 됐어요? ROE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2017년에 안 좋았다가 2018년에 좋아지기 시작했네? 그럼 2019년도 또 좋아지겠네? 자, 영업이익이 얼마요? 118억 나던 게 2175억, 말도 안 돼. 2745억에다 올해 3500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3500씩 나냐, 기업이. 수익가치 늘어. 성장가치 늘어. 자산가치 1조 3천억이 2조, 1조 2천억 줄었다가 2017년, 2018년에 1조 4천억은 늘어. 그럼 더 간다는 거잖아. 그럼 2018년에 돈더 버나? 계속 리포트는 좋은 얘기만 나오죠. 중국에서 판매,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수익이 점점 더 좋을 것이다. 리포트는 좋은 얘기만 나와. 어떻게 해요, 주가는? 나는 신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샀어요? 2018년 2월 달. 와. 네, 동굴 묵고기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사니까 진짜로 268%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 물어봤어요. 나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 하나만 소개해. 그냥 녹십자 사라 그랬어요. 녹십자 셀을 사라. 분할 매수해로 가라. 깎아주면 또 사고, 깎아주면 또 사고 이렇게. 다다리 모아서 가보면 뭔일 벌어지겠죠.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보고 뭐만 보죠. 그냥 차트만 보고 싼 것만 생각해요. 그죠? 부실 종목 싼거 사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걔가 곤두박질해서 지하로 땅굴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하실,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데. 그죠? 좋은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깡통을 내라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나고. 여러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망할 일도 없는데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가야 얘가 돈이 일하게 해줘야 알아서 돈이 일하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일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빨리 주가만 떨어지면 잘라버리니까. 주가만 조금 올라가면 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잖아. 그러니 무슨 돈을 일하게 한 거예요. 아, 10년을 일하게 하면 무슨 일이고, 템플턴이 10년 일하게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도망가요. 템플턴 방에 안 갑니다. 아, 오늘도 짜릿한 수익을 먹어야, 100만 원이라도 먹고, 50만 원도 먹어야, 10몇만 원도 먹어야, 주식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부자 되기 힘듭니다. 그죠? 부자 되기 힘들어요. 부자는요, 대체적으로, 어때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묘하게도 조사해보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중장기 보유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천했을 때도, 아유, 저거 가겠냐? 뭐 괜찮으니까 그냥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아유, 여기서 샀는데요. 그죠? 전 여기서 샀는데요, 전문가님. 떨어졌어요. 아, 이거 잘라버려야 되나요? 뭘 잘라요? 그냥 비중 지켰으면 가세요. 이거 뭐 다 수익 주고 가잖아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참을 수 있냐고요? 못 참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기만은 10% 손절한대. 아니면 5% 손절한대. 우린 3% 손절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3%에, 뭐, 5%에 칼같이 손절해주고 몇 프로에. 아, 손절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부실 기업을 샀으니까 손절해야지. 아, 이게 지난번에 우리 방에 와서,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녹, 십, 자, 랩셀. 아, 여기서 난리 났었죠. 우리 위원이. 전문가님 손절, 빨리 손절가 알려주세요. 방송하는데, 무료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절가 알려준 난리 났어요. 아니, 무슨 손절가예요? 좋은 기업을. 그냥 들고 가세요. 더 떨어졌죠. 아유, 전문가님 더 있다가 나는 망하겠다. 딱 일주일 만에 나가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손절 안 했다고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잖아요. 손절 안 하고 기다려서 이렇게 올라 상 나갔을 때 잘랐으면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남았던데. 1,000만 원.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1,0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당장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조사도 안 해요. 뭐만 보는 거죠? 오로지 차트만. 차트가 100% 정답일 것 같으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큰손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차트를 갖고 놀아버리죠. 막 흔들어버리죠. 올라갈 것 같으면 흔들어서 떨어뜨려버리고. 그죠?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꾸준히 들고 가야 돼. 내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 확신을 하면 여러분이 꾸준히 떨어져도 들고 가면 결국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 LG전자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 자르세요. 못 잘라요. 절대로 못 자릅니다. 반만 자르세요. 아, 여기 올라가서 사가지고. 반만 자르세요. 아이, 손이 너무 아파서 안 돼요. 그냥 들고 갈래요. 그냥 할게요. 이제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매수할 자리입니다.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설사 떨어져서 추가 매수에 또 사면, 단가 내려오면서 이익 떨어지는데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여러분은 또 손실 나요. 여기서 자꾸 사면 어떻게 돼요? 물타기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딱 내려오는 순간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항복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는 거죠. 안 사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많은 사람은 반을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을 잘랐다 여기 내려왔을 때 사면 되잖아요. 현금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은 여러분 아예 일크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상장 폐지, 깡통, 감자 망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면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마음 놓고 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까지 너무너무 어렵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다 나와. 그죠?
뒤에서요, 다 나와. 기업의 가치 투자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좋은 수익을 얻기까지는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만큼 수익은 크게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차트 기법에서 하는 건데요. 템플턴에. 예?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차트 기법에서 이렇게 고통을 참은 것만큼 반드시 오랫동안 1년 동안 참은 것만큼 멋지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못 가던 주식이 얘가 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전만 오면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아우, 전문가님, 나 본전 왔어요, 본전. 3년 만에 본전 왔거든요.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조 초풍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기업이 1년, 2년 만에 본전이 왔어요. 주가가.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제부터 더 사야 되는데, 그러면 더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차익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 본전 와서 이제 두번 다시 안 팔면, 3년 만에 안 팔면 이제 본전까지 다 날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본전이라 챙겨야지. 아니, 본전 안 나고 주식하십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3년 만에 본전이 왔다는 것은 그 기업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지고 더 멀리 가겠다는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실현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매물대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배우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드디어 1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 드디어 돌파했다. 나는 강력 매수해야 된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알지 못하지. 가만 있어봐. 수급 좀 가보자. 수급을 가봤더니 기관 외국이 쌍끌이로 계속 매수하고 있어. 쟤네들 무슨 일 벌리려고 그러나. 알았어. 나는 거기다가 동원만 하지 뭐. 가만히. 제발 더 살아. 부채질만 하면 되잖아요. 잘 타라, 잘 타라. 그죠? 잘 가라, 잘 가라. 그러면 부채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가라고 잘라버려. 그 돈이 벌리나? 죽어도 돈이 안 벌리지. 이게 주식 투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확실한 매도 원칙을 정립하라.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나 잘못된 기업의 보도자료, 통념을 가진 주식,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추천주, 경제신문에 실린 스토리 주식,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무료 추천주, 심도 있는 여러분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관심 종목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증권사에서 16종목을 추천하길래 제가 종목을 분석해보니 딱두 개만 사보고 싶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못 믿겠더라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도 매수할 때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매도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은 투자자는 진입로만 있고 출구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도는 감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 주식이 일정한 기간 보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주식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따. 아유, 내가 어떤 주식인데 진짜 좋은 주식 사놨거든. 그 주식은 내가 그지 그 악착같이 보유해야 돼. 좋은 주식이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사랑은 짝사랑은 좋아요. 돈이 안 들더니까. 그런데 기업의 주식을 잘못 짝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요건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랑은 남녀가 합쳐져야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은 어떻게 해요? 주식은 짝사랑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자, 그걸 봤다가 뭐라 그러냐면 보유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아, 스타벅스에 가서 오늘 갔더니 값어 창립 2주년 기념이라고 그래갖고 머그잔을 하나 준대. 너무 이뻐. 아, 이게 얼마나 가는 겁니까? 아, 이거 12,000원뿐이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랬더니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 야, 나 오늘 우연히 스타벅스에 갔더니 아, 머그잔 안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아, 야, 그거
나좀 한번 봐줘. 아, 그거 이쁘다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거 얼마에 팔래? 야, 이거 그게 얼마래 그게? 글쎄 뭐 원가는 12,000원인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2만 원 줄게. 나 2만 원 줘도 안 팔어. 아이 진짜 그 팔어. 아니 이거 12,000원짜리라며. 그거 내가 2만 원 줄게. 안 판다니까. 3만 원 주면 모를까? 아니 이런 XXX. 아이 진짜. 아니 12,000원짜리를 야. 너 너무하지 않냐? 이게 뭐예요? 보유 효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부르는 거죠. 그죠? 부실 종목 사놓고, 그죠? 이게 더갈 거라고 악착같이 우기는 게 뭐예요? 보유 효과예요. 부실 종목은 분석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아, 나 이거 좋은 종목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종목이 잘 가는지, 가치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가다가, 아, 이건 여기까지 왔으면 고평가야. 여기서는 한번 잘라야 되겠어.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목표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수없이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추천받으면 목표가, 손절가 다 받지 않나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받았나요? 템플턴 방만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혼자 아닐까 싶은데요?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한 번도 제가 문자를 날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전문가님, 아니, 매수가, 목표, 매도가를 정해줘야 되잖아. 아니, 정한다고 그 가격에 사집니까? 내가 좋은 주식이라면 그냥 시장가로 사는 것이지, 무슨 매수가, 매도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딱딱 사질 것 같으면, 아니, 점쟁이라는 게 낫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라면 그냥 사는 겁니다. 아, 여태까지 난 바보 투자를 했네요. 난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아, 내일 안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그냥 사야지. 무슨, 그죠? 매수가 얼마 그러면 그 가격에 사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에 다 속는 거잖아요. 뭐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자, 또. 그럼 매도를 그럼 언제 하냐?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를 목표로 정했다면, 이거 주가가 고평가됐습니다. 이게 100% 전문가도 맞출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고, 아, 이 정도면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식 교과서를 쓴 어떤 분이, 아니, 본인이 그 삼천리 자전거 갈때 300%라고 잘랐는데, 한 600%가 더 갔는데,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아,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평가라고 생각했으니까 잘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안 따지잖아요. 차트가 전부인 것처럼 차트에 목매잖아요. 첫째, 매도하는 전부 틀린,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부 틀리잖아요. 근데 다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다 맞던가요? 자, 첫째,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매도해야 되겠죠. 내가 샀는데 이거 뭔가 잘못 샀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도해야 되죠. 그런데 부실 기업 사놓고도 안 자르잖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으면 잘라야 되죠. 두 번째, 기업 경영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잖아요. 가면서 경영이 나빠져가지고 저거 뭐 횡령했대, 어쨌대. 그 다음에 주식 살라고 보니까 돈이 없어. 다 이미 물려 있어. 그럼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종목이 여러분이 딱 발견했어. 야, 이 종목은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니까 너무 좋아. 사장 마인드도 좋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고, 현재 기업 가치 따져보니까 너무 돈을 잘 벌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매입 자금은 없어. 그럼 안 가는 종목 잘라서라도 그 종목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그게 매도 방법이잖아요. 네 번째. 보유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 본격 상승하다가 본래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고평가됐다.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이거 고평가됐잖아요. 어떻게 이거 자를까요? 예, 네, 그럼 잘라야 되겠죠. 다섯 번째, 주식시장 전반에 커다란 위험이 감지될 때, 좋은 기업 아니군. 현금 확보하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현금 확보하세요. 아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온통 제가 다 그냥 비바람을 다 맞고 폭락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식 매도를 여러분의 마지막에 고려할 것은 주식을 샀는데 오늘도 잠을 잘수 있느냐? 편안히 잠을 잘수 있으면 여러분은 주식을 제대로 산 것이고,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잠을 주식 사놓고 손실 나니까 잠을 못 자겠으면 그럼 여러분 투자가 잘못된 거죠. 실제로 있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방에 진단하러 왔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여기서 왔습니다. 하한가 떨어질 때. 아니, 왜안 팔았어요? 장기 투자거든요. 장기 투자요. 장기 투자는 시간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치의 장기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 기업 가치가 여기서부터 2013년부터 무려 자기 가치에서 12배가 올랐는데 매수가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나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큰 수익을 준 거를 안 팔고 있다가 온통 뒤집어서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어떻게요? 상승 세기형 만들고 고점을 알리면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실적이 부진해졌다. 그러다가 와장창 쏟아부은 거죠. 벌써 이미 여기서 잘랐어야 되죠. 여기서 얼마? 12배가 나갔는데. 안 자릅니다. 나는 매수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에 샀는데요. 12만 원에 샀거든요. 12만 원에서 15만 원뿐이 안 갔으니까 아직 갈 길이 더 멀잖아요.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된다 생각 안 해요. 또 지스마트 글로벌 똑같습니다. 차트상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장기 투자한대요. 자산 가치 대비 12배가 상승했어도 뒤늦게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가만 생각하지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봐요. 자신의 매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에 비해서 12배가 나갔으면 이제는 그만 봐야죠. 바로 셀트리온이 얼마가 나갔어요? 셀트리온이 무려 16배가 나갔습니다. 가치 대비.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사들고 옵니다. 이 꼭대기에서 사들고 와요. 제 방에. 이걸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얼마 갔어요? 가치 대비 16배가 나갔는데, 뭘더 먹을까도 여기서 뭘 먹을 게 있다고 따라갑니까? 빨리 매도하시죠. 실제로 제 방에 들고 왔길래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쫙, 얘들아, 나는 지금으로 땅굴로 가는 중이야. 그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끝났다.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많이 깎아줄 때까지. 아니나 다를까. 잘 나가다가 실적 부진. 또 가다가 실적 부진.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는 실적 부진 계속 나오니까 얘들아 나는 지금 땅굴로 가는 중이야. 여러분 땅굴로 가는 동안에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요. 리더도 크죠. 아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지나가서 보니까 헤드앤숄더래. 근데 여기서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르세요. 그랬더니 잘라야 됩니까? 아니 뭘 욕심이 보래요. 가치 평가가 너무 고평가잖아요. 그럼 잘라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정배열만 먹으라 그랬어요. 제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리더스 코스메틱.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트뿐이 배운 게 없습니다. 아, 정배열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정배열. 여기까지 같이 역배열이잖아요. 그럼 자르면 되지 뭐. 꼭대기? 난 그런 거잘 몰라.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을래. 그럼 정배열 딱 잘랐어.
대박이지 뭐. 아, 역배열의 사야 돈을 많이 법니다. 역배열의 사야 돈을 많이 법니다. 뒤따 대고 이제 또 유튜브에서 막 올리죠. 여러분, 역배열 사서 돈 많이 벌었나요? 돈 버는 기업에 정배열을 사서 정배열만 먹어도 여러분은 대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 때문에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게 뭐 수급이라고 그러죠. 또는 재료라고 그러죠. 아, 재료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종목 진단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오는데 뭐 재료가 있어야 된다. 뭐 촉매가 있어야 된다. 그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뭐 단기는 그렇죠. 근데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거. 왜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럴까요? 템플턴은. 좋은 기업 사서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 사놓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어떡해? 깡통으로 돈또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항상 급변동은 어때요?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정 수준으로 다시 안정을 찾죠.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식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냉정함을 찾게 되고 아, 좋은 주식이구나. 좋은 주식이구나. 그렇잖아요. 좋은 주식이구나. 여러분, 이거 살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휠라코리아를 이렇게 떨어지는데, 과연 떨어지는데 살수 있을까요? 이걸 살수 있다면 여러분 고수죠. 왜 신고가를 계속 나갈까요? 미쳤구나. 그죠? 전문가님, 어떻게,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여기서 못 사지요. 그래서 샀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차트, 주식은 차트가 바닥 있는 종목만 삽니다. 역배열도 좋으니까 쌍바닥 잡았으니까 그거 삽니다. 아니, 근데 왜 얘는 정배열에 샀냐?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까지만 간다. 언제까지 가느냐? 끝날 때까지 가자. 안 끝났잖아요. 또 정배열을 또 만들었죠. 안 끝날 때까지 간다. 끝날 때까지 간다. 얼마나 먹을까요? 몰라요. 지금 268%니까. 여러분이 주식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배열할 때도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뭐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볼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차트로 가능하다고요? 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미끄러질 것 같잖아요. 아이고, 전문가님. 나 사면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아, 추세도 이탈했는데. 큰일 나잖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건 꿈의 얘기죠. 뭐 이경나서 잘랐으니 뭐 끝났다는 둥뭐 했다는 둥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요? 다 이경나서 잘랐는데요. 그죠? 장기 투자 못합니다. 말로는 장기 투자 다 하지요. 장기 투자 이렇게 그러면 예? 1년 이상을 이렇게 들고 올수 있어요? 이걸 흔들리는 것도 들고 올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다 잘라주면 좋아하거든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잘라주면 좋아합니다. 마켓 타이밍을 그래서 적절한 투자 지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수,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익을 내려면 주식 시장의 부진한 82%의 시기를 정확히 알아맞혀야 되는 겁니다. 주가의 등락을 맞추는 게임의 골몰하기보다는 상승 잠재력이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가치주에 투자한 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 아까 제가 한 달에 500씩 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사놓고 4년을 들고 갔더니 더 많이 벌어주더라. 여러분,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백테스트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하지요. 다 누구만 믿어요? 전문가 말만 믿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타이밍을 맞춰서 시장을 들락날락하는 것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한 지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에이, 전문가님 그 말이 맞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률의 80 내지 90%는 전체 투자 기간의 2 내지 7% 짧은 기간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남으면 다 이격났다고 잘라주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과 2, 300%, 600%, 1000% 이런 걸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평생을 가도 못 먹어요. 왜?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맞나요? 큰 수익은 못 내보는 거예요. 매일 잔챙이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큰 부자가 됩니까? 잔챙이 먹는데. 그죠? 큰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일진다예요. 분할 매수하라는 거. 분할 매수는 계속. 그럴 때 사갖고 왔더니 괜찮아요. 분할 매수가 좋은 것은 뭐예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분할 매수는 주가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르고 보죠. 아, 저게 좋은 종목이래. 뉴스도 좋고 수소차가 어떻대. 여기다가 있는 대로 그냥 1억 몰빵, 2억 몰빵. 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도 안 해.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깡통. 포스코 플랜트에 500만 원 샀다. 깡통. 플렉스컴 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 자그마치 1억 3천 깡통. 신택에다 1억 5천 몰빵 깡통. 왜 이렇게 많이 외워요? 또 지난번에 뭐 파티 게임즈에다가 2억 친구 말 듣고 샀다가 깡통. 이게 다 뭐예요? 다 부실 종목 산 거잖아요. 거기다 부실 종목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몰빵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아, 좋은 종목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에? 그죠? 이것도 뭐야? 분할 매수. 놓기 자세요. 제가 분할 매수를 꾸준히 떨어지면 또 사. 떨어지면 또 사. 모아서 가는 거예요. 모아, 모아, 모아. 기업이 괜찮대더라. 기술도 있고. 췌장암, 3세대 항암제고, 뭐죠? 췌장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백혈병, 또 뭐예요? 간암, 미국의 희귀의약품으로다 지정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거래. 그렇다면, 돈은 벌고 있냐? 돈까지 벌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그게 하나 성공만 해도 엄청나겠네? 그러면 나는 꾸준히 모아 가볼까? 그러면 깡통 나겠어요?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위험하잖아요. 도망가야지. 이게 바로 분할 매수 방법이에요. 싸게 살수 있잖아요. 또 갈까요? 유니테스트. 우리 유리원. 아유, 괜찮으니까 사보세요. 분할 매수입니다. 한꺼번에 질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좀 나눠서 사세요. 나눠 삽니다. 또 나눠 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주가 분할 매수. 여기 샀다가 한참 있다가 또 떨어져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기간 분할 매수. 주식을 돈 버는 방법은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여러분이 좋은 기업이면 분할 매수 들고 가야 여러분이 싸게 사면서 장기 들고 가고 부자가 될수 있는. 일단 지르고 봐야 돼. 그래야 돈 되는 거라고 질러버려요. 그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 조정하면요. 못 이겨요. 댕강 모가지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역시 주식하면 안 되나 봐. 나는 주식하면 망하나 봐. 대본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주식은 느긋하게 사면 돼요. 천천히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모아 모아 가서 부자 되면 돼요. 좋은 주식은 안 파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파는 거예요. 무슨 손절이에요? 맨날 무슨 손절가에서 여러분이 돈 봅니까? 아니요, 매수가에 10%. 전문가님, 매수가에 몇 프로 손절해야 됩니까? 매수가에 8% 해야 됩니까? 3%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 해야 됩니까?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까? 부실 기업입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맨날 매수가에 얼마, 손절가, 목표가만 얘기를 해요.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안 팔아도 된다고 그래도 매수가, 손절가. 아, 손절가 얼마로 해야 됩니까? 아, 우리 방은 손절가를 칼같이 5% 해줍니다. 템플턴도 그럴까요? 템플턴은 좋은 종목 샀으면 여러분 손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부자 되려고 주식 산 거잖아요. 안 팔면 어때요? 무슨 일 있어요? 시장에 곤두박질 마우성 쳤다가도요, 내 기업이 좋은 기업은 다시 또 올라가요. 여러분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자료를 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뭐다? 주가 변동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주가 변동성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 분산의 원칙. 또 뭐예요? 비중의 원칙. 뭐예요? 자금 관리의 원칙. 이세 가지 원칙을 정하셨다면 여러분이 뭘 두려워할 거죠? 뭐가 걱정이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서 준비가. 그러고서 주식을 사요.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부실 종목인지,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인지 확인도 못 해요. 내가 그 정도 능력뿐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주식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안 사야 돼요. 근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의원이 한 분이 왔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왔는데, 여의도에서. 열몇 종목이 들어왔는데 전부 마이너스예요. 전부 영업이익도 못 내는 영업이익 적자 기업들만 다 사들고 들어왔어요. 참,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추천주라고 다 샀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여러분이 성장 승률을 보이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할지라도 다양한 베타, 소형주, 중대형주 또는 경기 변동형 기업, 경기 방어형 기업을 다양한 속도로다가 어떻게요? 베타를 가진 종목으로 분산하고 또한 종목이 아니고 한 업종이 아니며 다양한 업종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이게 바로 분산 투자잖아요. 아, 나는 증권주를 좋아합니다. 증권주만 다 샀습니다. 열 종목을. 어느 분은 유통주만 좋아합니다. 유통주를 다 샀는데 뭐요? 유통주가 안 가니까 전부 다 뭐요? 땅굴로 기고 있어. 전문가님, 나는 왜 수익이 안 납니까? 아, 전부 안 가는 유통주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집중 투자잖아요. 분산이라는 말을 몰라. 어떤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 그러면 큰 수익을 못 냅니다. 그죠? 아, 큰 수익 나면 좋은 종목에다 많이 투자하면 되지. 그냥 종목이란 종목은 다 사가지고 있죠. 전기차 간다고 전기차를 다 사버렸어. 그럼 뭐요? 안갈 때, 조정 들어갈 때 같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업종은 동반 상승, 동반한다. 이게 바로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베타로 분산해라.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해라. 나는 1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종목만 사도 되잖아요. 아니면 많이 사고 있으면 20종목만 사도 되죠. 그럼 어떤 종목은 100만원뿐이 안 담을 거고, 어떤 종목은 500만원, 어떤 종목은 1000만원 담을 수 있죠. 그것이 좋은 종목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 방법이잖아요. 1억을 들고 있는데 나는 종목을 갖다가 200종목 담았습니다. 그럼 뭐요? 50만원씩 200종목 담았대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탐욕과 공포에서 손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종목백화점이 과연 돈을 벌지 안 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 투자의 목적은 기업 분석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몰빵 투자해서 실패할 경우를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분산하게 되면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부실 종목을 사놓고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란 종목만의 분산이 아니라 업종 분산 또 거기에 일정한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여러분이 행운의 시기가 올때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존 버글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말은 미국의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ETF를 투자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섹터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섹터 지수는 개별 주식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 시장을 다우 지수를 35년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고점 25,806, 저점 1,280인데 자그마치 연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57%입니다. 물한 모금 마실게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를 85년에 주식 사서 35년을 들고 오면 여러분은 연 수익률 42%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나요? 시장이 그 폭락하는데도 아무도 해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폭락하는데도 과거에 1985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해. 아유, 이건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왜안 나와? 1525%입니다. 그럼 35년을 나눠야 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니까. 1525% 나누기 35년. 43%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43% 벌어줍니까? 연수익률 43%면 여러분 부자 돼요, 안 돼요? 근데 은행 이자도 높잖아요. 은행에다 3% 5% 본다고 7년 동안 적금하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방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유, 나는 정말 바보 투자자였었네. 나는 은행에 저축하면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은행 바보 만드는 거잖아. 아니, 연수익률 43%를 여러분이 인덱스 펀드에 사서 지금까지 묻었으면 여러분 돈이 얼마였을까요? 시장이 뭐 아우성 치고 난리 쳤어도 뭐 시장이 떨어지고 올리고 뭐좀 별짓 다 했어도 여러분 연수익률 43%입니다. 이렇게 갖고 갈 사는 사람이 있남? 없기 때문에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부자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다 부자가 됐겠지. 엄청난 부자로 지금 살고 있겠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비밀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비밀을 가르쳐 줬으면 옛날에 벌써 계속해서 돈벌 때마다 주식 샀을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요즘에 와서 굉장히 노력하죠. 엄마 주식 사주세요. 왜 그럴까요? 오래 들고 있으면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주식을 30년을 들고 있으니 몇백억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식 사서 부자 시켜라. 자녀들 전부 주식 사주라. 여러분의 세뱃돈 받은 거다 빼다가 어떻게 해요? 은행에 넣지 말고 여러분 자녀한테 주식 사주라는 거예요. 저는 노골적으로 사주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자 만드는 거예요. 제 자녀도 알바해서 돈 벌어오면 주식 사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좋은 기업에 주식 사라. 저축해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저축해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데. 아, 진짜. 돈 버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아, 우리 사장님한테 옆에서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주식하면 도박하는 건줄 알고 큰일 났게 얘기해. 거다 대고, 아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전 주식 사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웃을 거 아니에요? 아, 도박, 주식은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부실 종목 사놓고 깡통 내고, 그죠? 아파하고,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몽창 사가지고, 전부 다 까먹고, 그리고 주식은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부식하면 망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 인덱스 펀드를 사서 이렇게 들고 왔으면, 1년에 42%씩, 43%요? 43%씩, 35년 동안 돈이 얼마야? 만약에 1억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500%니까 얼마예요? 15배. 15억 됐네? 너무 쉽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하죠. 1년에 43%씩?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주 동일 비중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유리원하고 같이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유리원이 이거를 엑셀로다가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죠. 다양한 방법으로 백테스트를 10년간 해봤습니다. 퀀트 투자가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책을 썼더라고요. 할수 있다 퀀트 투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333만 원씩 동일 비중으로 65개의 종목을 2007년 1월 2일 날 사서 2017년, 2018년까지 들고 왔더니 어떻게 됐나? 2018년 12월 1일까지 들고 와봤더니 268%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이 기본하는 기업. 부채율이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이 5배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할 5%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5% 이상, ROE 증가할 5% 이상을 무작위로 종목 검색을 해서 과거를 백테스트한 게 돈을 2억 1,667만 원이 7억 9,728만 원을 벌립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전문가를 따면서 이렇게 벌었나요? 이렇게 들고 가봤나요?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좋은 종목 샀나요? 부실 기업을 샀나요?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코스피 1등부터 100등 종목을 무작위로 100등까지의 종목을 대형주만을 사서 샀더니 어떻게 됐어? 2007년에. 똑같이 100만 원씩 사가지고요. 가봤더니 수익률이 얼마예요? 140. 12월 1일까지, 2018년 12월 1일까지 143%입니다. 1억을 넣었더니 1억 4,300만 원 벌어줍니다. 까먹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그러면 이번엔 중형주로 가보겠습니다. 101등부터 200등 종목을 똑같이 200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했더니 6월 2017년 2월 2일까지 했더니 무려 얼마예요? 중형주는 211%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 중형주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를 해봤어요. 얼마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2,333만 원씩 30개 종목을 골라서 매수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2017년까지, 2016년에, 2017년까지 무슨 일을 벌였어요? 대형주가 갔죠. 대형주가 중형주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57%까지 갔다가 대형주 가는 장에 무너지면서 550%, 1년에 55%씩 시장 수익률을 이기죠. 55%씩 돈을 벌어줍니다. 35년 시장 수익률은 43%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된, 더 부자 된다. 분산 투자 전략이라는 그래서 종목 분산, 업종 분산, 현금 부위도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 분석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집중 투자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집중 투자에 큰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에서 이기는 길은 시간이 허락한 난 공부가 우선이다.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그러죠. 주가는 어떡한다? 주가는 그래서 걱정하는 벽을 타고 올라가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내가 걱정이 돼.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더 가. 아니, 저거 내가 팔면 떨어지는 거 올라갈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죠? 얘는 걱정돼요. 걱정되는 종목은 계속 더 신고가를 가버리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내가 팔면 올라올 것 같아서 안 팔았더니 아주 점점 더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올 것 같아서 못 팔고 있는데 더 떨어지고. 팔면 올라올 것 같아서 못 팔아. 나못 팔아. 내가 팔면 하면 올라오면 어떡해. 근데 걔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얘는 걱정돼. 떨어질까봐 걱정돼. 떨어질까봐. 그런데 얘는 더 올라가 버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게. 그걸 뭐 관성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뭐 뉴턴의 제2법칙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골라 들고 갈때 머리로는 할수 있을 때 올라가는 주가를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없도록 강력하게 막아서는 게 뭐예요? 바로 걱정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우 높고 견고한 벽이라는 거예요. 걱정돼요, 전문가님. 아유, 너무 올랐어요. 걱정돼요, 너무 올랐어요. 걱정됩니다,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또 나가. 신고가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써요. 그래서 걱정의 벽이 멀리 가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 오르면 경제 전망이 뭐 불투명한다는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등 걱정이 막 쏟아져 나오면 장기 보유를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블랙스완이잖아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주가가 재차 반등해 줄 거라는 희망의 내리막길을 아유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이게 올라와 줄 거예요. 아유 팔면 안 되잖아요. 내가 팔고 나면 올라오면 어떡해요? 또 올라오면 어떡해요? 아유 LG전자가 올라오면 내가 팔고 나면 올라오면 어떡해요? 올라오면 걱정돼가지고 전문가님 내가 팔고 나서 올라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는 캬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르라 그랬잖아요. 50%. 안 잘라. 그것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나 죽는다고 그러죠. 이제 사야 되는데 또못 사죠. 자, 50% 잘랐으면 이제 샀으면 수익이 점점 커질 텐데. 와, 단가도 확 내려오고. 조금만 올라가면 난 본전이야. 그러면서 더 올라가면 이제부터 수익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떨어지는 걸 그냥 죽어라. 본전 찾는다고 더 사. 가장 투자에서 최고로 나쁜 게 뭐예요?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 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낙관론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내가 팔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팔아. 아니야, 금방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펀더멘털이 튼튼하게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올라올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못 파는 거죠. 자신의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부질없는 희망을 기대하거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고 뛰어내려야 돼요. 아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살수 있나요? 투자자들은 자신이 실패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부질없는 한 조각 희망을 부여잡고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파는 거예요. 왜? 기업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해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끊임없이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안 하고, 아니야, 내가 팔면 올라올 거야. 내가 팔면 올라올 거야.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은 끊임없는 걱정을 뒤로고 올라가고, 약세장은 온갖 희망에도 주가 하락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걱정의 벽인지 아니면 희망의 내리막인지 자기 주식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라. 불가능이란 시도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다.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도전할 때 여러분은 성공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성공은 1년에 실패를 앞세우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실패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죠. 좋은 기업과 동업을 했다면 돈을 잃을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서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죠. 장기 투자는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보유하는 거예요. 아니야, 비바람이 쳐. 오늘 천둥번개가 치니까 사과나무를 뽑아서 빨리 과일이 안 열리니까 빼다가 어떻게 땔감으로 쓸 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규절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떻게요? 증거예요. 기업이 좋은 돈을 열심히 본다라는 것은 기업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큰 수익으로 보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황금의 보상이 다가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나요? 인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봐봐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죠. 걱정됩니다. 근데도 계속 올라가요. 위만 쳐다보는 거죠. 아, 이놈이 담쟁이가 왜 이렇게 잘 올라가냐? 걱정의 벽을 타고 가죠. 휠락거려. 아유, 걱정됩니다. 전문가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걱정입니다. 또 걱정이야. 또 올라가니까. 아유, 또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주가 희망의 내리막길. 아이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점점 더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내가 밀지 않아도 그냥 내려가. 희망의 내리막길. 아니 뭐요? 희망의 내리막길. 돈을 못 벌어 희망의 내리막길을 계속 가는 거지. 아이고, 기업의 가치가 부실하니까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거야.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가치가 커질 때까지 보유하라 했더니 부실 종목 사서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데도 그냥 붙들고 그냥 물고 늘어지. 아이고, 저걸 어떡하지? 저걸. 여러분이 이런 투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하신 종목 올려보시죠. 12시까지 제가 열심히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칼칼해졌네. 같이 종목 진단을 가깝사. 아까 리더스 코스메틱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이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이제는 그 대중국 수의 화장품이 콜마 B&H, 한국 콜마, 그다음 뉴트리바이트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다른 종목까지도 영향을 줬죠. 바닥인데 뭐 한번 들고 가 보시죠. 하나랍니다. 그렇죠? 얘가 얼마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 봐봐요. 이게 언제요?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명동에서 온통 삼성 LNS가 온통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줄 서서요. 줄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스크팩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그냥 싹쓸이 해갔어요. 나 이뻐지겠다고 마스크팩 하느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실적 좋아지니까 무진장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봐요. 그 바닥까지 다 와버렸잖아요. 여기서 12배가 나간 종목이 12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바닥이니까 뭐 사도 걱정이 안 되죠. 그죠? 내릴 때는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뭐냐면 내릴 때왜 사요? 그잖아요. 제가 내릴 때는 사지 말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 다시 올라가는 신호 줄 때만 산다. 그죠?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내려주는데. 사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고. 더범님, 몇 주를 산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C, I. 그죠? IS. 과연 좋은 종목일까? 뭐 때문에 산 거지, 이거? 예? 이거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이유. 매수한 이유. 리튬 2차 전지, 증가 올해. 리튬 2차 전지 제조 설비. 아휴. 2차 전지, 그죠? 네. 기대감.